안녕하세요, 요리사랑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고추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넉넉한 솥에 물 5리터를 붓습니다. 쌀 조청 4.5kg를 준비하여 4kg를 넣고 500g은 남겼습니다. 천일염은 물로 씻어 건져서 종이컵 깎아서 5컵만 붓게요. 가스불 켜고 저어가면서 녹여줍니다. 팔팔 끓으면 중불에서 15분 정도 끓이고 거품은 걷어주고 불을 꺼줍니다. 다리 물 500ml 빼두었다가 농도가 너무 뻑뻑하면 부어줄 예정입니다. 다리 물을 옮겨 담아 식혀줍니다. 저는 냉동실에 있는 고춧가루를 뽀송하게 말려서 방앗간에 빨아 갔습니다. 방앗간 사장님께서 고춧가루 빻을 때 메주가루를 넣어서 빻으면은 고춧가루가 곱게 빠지고 결때 뭉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고춧가루 4근에 메주가루 2봉 800g 넣어서 곱게 빻았습니다. 다리 물이 미지근하면 소주 1병 매실청 400ml를 붓습니다. 메주가루 800g을 넣어서 곱게 빻은 고춧가루 4근을 붓습니다. 예전에는 큰 거품기로 젖었는데 이번에는 주걱으로 젖어도 잘 풀어지고 잘 개어집니다. 정말 방앗간 사장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메주랑 고춧가루 함께 넣어 빻아서 만드시면은 뭉침 없이 신기하게 잘 풀어질 것입니다. 지금 고추장이 너무 뻑뻑한 상태여서 아까 남겨둔 500ml 물을 부어서 저어줍니다. 저는 지금 농도와 간이 딱 맞아서 3시간 정도 두었다가 통에 담을 예정입니다. 소독된 용기에 담아 실온 한 달 숙성시켰다가 냉장 보관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고추장 맛있게 담아 드시고 건강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